지켜나갈 수 없고 실패수가 많이 따르고. 어떻게 해결을 해 짱구도. 그렇게 되면 놀러를 가면 안 되지. 안 그래 사고 난다 했는데 무섭대는데 갈 거야 감독님? 아이고 내 발등에 부딪혔어. 아이고 그때 선생님 꽃대신 선생님 그런 말이 나오고. 네 맞아 이거 물은 엎질러졌는데 맡기는 개뿔이나 맞아. 아무래도 사고 수가 많은 조심성이 없는 애들이 좀 많이 나겠죠. 응? 10대, 20대들이 좀 30대들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?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꼭 집어서 말씀을 해달라 하면 19살 개미생, 29 개유생, 그리고 53살 기유생, 그리고 69 개사생.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나머지들은 연로를 해서 뭐 놀러 갈 것 같지는 않고. 그렇잖아. 코로나에 뭐 멀리 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. 근데 이분들이 조금 올 수전에 좀 답답하죠. 운이 나쁘지요. 운이 첫째로는 다 이분들 지금 불러주는 분들이 제일 나쁜 운기예요. 가물었지 운이. 비켜나갈 수 없고 실패수가 많이 따르고 꼭 여름이 아니어도 상반기부터 좀 꼬이고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야. 다치고 몸이 아프고 그랬을 수 있어요. 뭐 이제 정확한 이제 사주를 넣어봐야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수거든요. 사건 사고가 좀 일어날 수 있고 사고 수 몸이 다칠 수 있고 몸이 기가 없을 수 있고 잔병이 많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여름 피서 때를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. 삼재 아홉수에 원진이 있고 아까 좀 얘기했지 원진이 있는 그런 기운에 맞지 않는 내가 대흉년이 들어져 있는 거야.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꿈자리가 산업되든가 뭐 이러면 각별히 기운을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느낀다. 그랬던 조심을 해야지. 어떻게 해결을 해 짱구도. 그렇게 되면 놀러를 가면 안 되지. 그냥 집구석에 방콕하고 있어야지. 안 그래 사고 난다 했는데 무섭대는데 갈 거야 감독님? 안 가야 되죠. 근데 가는 애들이 있어. 꼴통 같은 것들. 그런 것들은 문제가. 그런 거 나서 아이고 다치고 나면 아이고 내 발등에 부딪혔어. 아이고 그때 선생님 꽃대신 선생님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맞아 이거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맡기는 개뿔이나 맞아. 좀 조심하는 게 좋지. 수가 사나우니까. 뭐 사고수라는 거는 내가 다칠 수 있는 거고 네.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사고가 날 수 있고 뭐 금전으로 깨먹을 수도 있고 뭐 음식으로 탈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이겠지만 네. 디테일한 거는 그 사람 사주성명이 갖고 와야 이 무당이 정확하게 봐주지 않을까요? 그 외에 놀러 가는 거 뭐 아니면 뭐 여름 휴가 외에도 좀 조심해야 되죠. 조심해야지. 수가 안 좋으니까.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사옵니다. 이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분들 다시 한번 호명해 줄게요. 개미생 양띠 19이에요. 자 29 개우생 닭띠. 자 올해 삼재가 있습니다. 자 53살 기우생 닭띠예요. 또 아 이분은 얘기를 안 했다. 경신생들도 좀 안 좋아. 경신생. 그러니까 올해 경신생들이 좀 비운에 들어있거든요. 이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69이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. 네. 개사생. 개사생들도 올해는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사고수 뭐 다칠 수 있고 산악을 가는 사람들은 운동을 가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고 낙상수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무릎 같은 거 조심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게끔 이런 호명을 해주신 분들은 조금 각별히 본인네들이 절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